중고등부 SFC 연합 찬양대의 찬양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나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9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박남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세상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창세전에 긍휼하신 사랑으로 택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보다 오실 내세의 천당의 소망을 가슴에 품게 해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저녁 시간에 경향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44년 전에 경향을 하나님의 귀한 신앙의 공동체로 세우시고 마지막 때에 요긴하게 사용하시려고 세계를 받은 교회로 세계 선교와 별들의 운동 그리고 신학교 운동을 펼치고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후원하는 후원의 헌신 예배로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조국과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오직 절대주권의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파수하고 신앙의 순결을 순교하기까지 지켜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설립한 고려신학교를 전통을 잇는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저희 교단이 주시고 다시금 혼탁한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파수할 목회자와 5대양 6대주의 순교적 사명으로 나아갈 선교사를 양성하고 귀한 학교를 세우는데 우리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가 전력을 다하여 후원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의 총장 강구원 목사님과 교수님들 그리고 직원들의 영육간의 강건과 학문 연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금은 방학 중이오나 신대원 재학생들의 지교회 성김과 헌신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2학기 학사 일정에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제네바 신학대학교의 출범 5년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후원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신학대학원과 재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길 원합니다. 매월 진행되는 올리회 및 기도회에 60명 이상 참석하여 함께 기도하고 경향의 희년맞이 7777 운동과 하반기에 더 많은 특별회원과 일반회원 확보와 특별히 기업회원을 위한 기도 모임에 경향의 모든 기업하시는 성도님들이 작든지 크든지 동참하여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위해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향을 사랑하신 하나님, 여름 동안에 많은 은혜로운 행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중고대 SFC 학위 수양회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현재 선교지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목도하고 체험하고 있는 대학부와 청년의 단기 선교팀의 모든 일정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어린이 성경 캠프와 청년의 학위 수련회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여름 행사 순서 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경향을 끄시는 석희원 담임 목사님,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현재 휴가로 출타 중에 계시오니 충분한 힘과 재충전을 통하여 하반기 목양사학과 선교와 교수사에게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노년의 사역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대원 후원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가된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신대원을 위해 기도와 재정 후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후원을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신대원 재학생들의 힘찬 찬양과 중고대 SFG 연합 찬양대의 찬양, 경향의 성도님들의 정상수련 각종 감사의 예물들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해주실 제네바 신학대학원 정현철 교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장망성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서울 남로의 성경 암송대회에서
다윗상을 수상한 유년 3부 이주원 어린이의 성경 암송이 있은 후에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제네바 신학대학원 재학생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년 3부 이주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독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원조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저는 3학년 김윤식 전도사입니다. 졸업을 앞둔 3학년 이종희 전도사입니다. 저는 1학년 이재희 전도사입니다. 저는 늘 배고픈 정용은 전도사입니다. 저는 이하은 전도사입니다. 저는 신학교 체육 담당 표정아 전도사입니다. 저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 1학년 최성진 전도사입니다. 저는 1학년의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박재영 전도사입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 후원회원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열심히 학교생활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중고등부 SFC 연합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정연철 목사님 나오셔서 이스라엘의 새 원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히브리언들은 오래전부터 달력을 여러 종류를 사용을 했습니다. 절기를 위해서 종교력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일상생활을 위해서 또 민간력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이렇게 두 개의 달력을 사용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쓰고 있는 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이렇게 새로운 달력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력을 주신 것입니다. 새 달력을 주신 이유는요, 이제 출애굽하면서 그 유월절을 계기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제 자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유대 민족으로서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애굽의 노예로서의 삶을 청산을 하고 이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이제는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 원년이 되는 거죠. 이때까지는 그 날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저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삶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 달력을 주신 것입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민간력을 사용하던 거기에서 이제 종교력으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민간력에 따라서 아무리 분주하게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새로 제정된 이 종교력에 따라서 신앙적 각성을 받고 때로는 또 종교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그런 영적 활동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택한 나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의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달력도 새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에 보면은 뭐 아비벌, 니산을 뭐 이런 참 그 용어가 어려운 그런 그 원력이죠. 그런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즉 이달이 가나안식으로 하면은 아비벌이고요, 바벨론식으로 하면 니산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출애굽하는 유월절, 이때가 한참 보리 추수가 한창일 때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시고 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는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을 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제 첫 출발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속의 표적이었습니다.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달력까지 주시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들의 광야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몸은 애굽에 나와 있지만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 정신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정신까지 또 사고방식까지 그런 바뀌는 인식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달력을 주고 아무리 몸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특별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정신은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그 사고방식이 광야에서 계속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이에요. 조금 불편하고 좀 안 좋은 게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극복할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니라 늘 애굽을 동경을 하는 것이죠. 차라리 거기 있었으면 좋을 뻔했다. 괜히 나와서 굶어 죽게 만들고 배고플 때나 목마를 때나 툭 하면은 그냥 애굽을 늘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몸이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노예로 해방돼 봤던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신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택했는가 하면요, 우리
오늘 제네바 신학대학원 헌신예배 아닙니까? 후원의 헌신예배인데요.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와 땀으로 이제 고려신학교가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고방식이 옛날에 있던 그대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학교를 그렇게 바라본다면 의미 없는 일이죠. 똑같은 어떤 그런 정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학교를 바라보고 그렇게 운영해 나간다면 우리가 뭐한데 그렇게 많은 물질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그렇게 인가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받았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제는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유대 민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늘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인식의 변화가 없이는 아무리 새로운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몸만 애굽에 나왔지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고 그 정신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치도 변화가 없고 인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차라리 몸은 애굽의 노예로 있더라도 그 정신만은 살아있었다면 그들에게 아마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은 아무도 두 사람 외에는 밟지 못했습니다. 고려신학교가 제네바 신학교로 바뀐 원년입니다. 올해가. 고려신학교의 방식대로 운영해 나간다면 학교 이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전의 상태로 있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인간은 받았지만 인식의 변화가 없으면 의미 없다 이 말이죠. 새 달력을 받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제 교육부 인가를 받았다는 이 의미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고려신학교의 정신은 그대로 이어가지만 이제는 그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인식의 변화가 되기까지는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고려신학교를 하면서 목사 안수를 못 받았습니까? 뭐 선교사 파송을 못했습니까? 교회를 섬기지 못했습니까? 안 그러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까? 공부를 제대로 안 했습니까?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인가를 못 받으면 안 목사 안수를 줄 수가 없고 교회를 할 수가 없고 목사가 안 되고 선교사 파송이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겠다 하지만 이제는 그거 안 해도 말이죠. 그전에는 이미 다 우리가 해왔던 일 아닙니까? 똑같이 지금 교육받고 똑같이 목사 안수하고 선교사 파송되고 교회 섬기고 뭐 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이제는요. 숱한 신학교들과 이제는 제대로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우리끼리 그냥 교단 내에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도 간섭받지 아니하고 타치받지 아니하고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육부 인가와 동시에 이제는 공식적으로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이제는 방한통수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른 학교들과 경쟁해서 이제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출애굽의 의미는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입성입니다. 인가를 받은 자체가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왕 인가를 받았으면 이제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신학교로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신학교를 지망하는 우리 별님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요. 우리 별님들입니다. 학교의 어떤 그 퀄리티라 그럴까요? 학교에 그 우리가 해마다 뭐 전 세계 대학의 1위부터 뭐 100위까지 발표를 하고 그 안에 서울대학이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그런 뉴스 종종 보시지 않습니까? 그 제일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첫 번째가 우수한 학생입니다. 우수한 학생을 뽑아서 그 우수한 학생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고 사회에 나가서 얼마나
사회 공헌을 하는가, 이거 이제 점수를 매기는 것이거든. 그 외에도 뭐 도서관이나 교수 이 진이나 여러 가지가 뭐 재정이나 다 필요하겠지만 제일 먼저 우선되는 것이 학생입니다. 우수 학생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유일무이하게 전 세계적으로 경향교회만 하는 것이 바로 별림운동 아닙니까?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저는 뭐 자세하게 어떻게 운영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신학교 별림이면 신학교 가겠다고 서원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신학교 갈 준비를 하셔야죠. 나는 신학교 갈 거니까 뭐 학점 신경 안 써도 되고 뭐 취직 준비 안 해도 되고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래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학점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 지망생들은요, 미리부터 그 선교 지역을 두고 언어 공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뭐 어디로 파송받아가지고 이제 서른 넘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언어 배우고 학교 다니고 언어 배우고 어느 세월에 선교합니까? 공부하다 끝나지요. 머리 그래 굳어가지고 공부해봤자 그 현지인한테 설교 한 마리 제대로 그 나라만으로 하기 힘들다 이것이죠. 시간 낭비가 아니겠어요? 적어도 별림으로 서운하고 내가 선교사 가겠다는 친구들은 정말 어릴 때부터 그 학원 다니고 안 그러면 그 대학을 그 과를 전공을 하든지 해서 준비를 해갖고 오시란 말입니다. 왜 별림 서운을 하고 부모님들이 아무런 타치 안 하고 별림하면 목사 되면 된다고 그냥 되어집니까? 이제는 그런 학생 저는 뽑기 싫습니다. 이번에 처음 입시를 했는데요, 제가 영어 문제 내고 성경 문제를 냈습니다. 이때까지는 뭐 재원이 없으니까 그래 저래 지나왔는데요, 이제는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학점 잘 받으셔야 돼요. 특별전형하면 영어 시험이 문제되고 학점만 가지고 대학 학점만 가지고 서류 전형하지요. 그 성경 시험하고 두 개를 칩니다. 성경 시험 필기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데요, 그 면접이 학점입니다. 그런데 대학교 학점은요, 뭐 생물학과 나오고 무슨 학과 나오고 국문과 나오고 공대 나오고 이게 신학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학점은 아카데믹 어빌리티예요. 학습 능력이거든요. 이 학생이 학교 다닐 때 자기 주어진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걸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학점이 안 좋으면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 학점이 안 좋은 학생은 학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학문적인 그것이 안 돼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을 가르쳐봐야 더 해봐야 그 소화를 못하니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세상에 일반 이 기업체, 중소기업체 취직도 안 될 만한 그런 학점을 들고 와가지고 신학교 올라가면은 그 말이 되냐 이것이죠. 저는 화가 났습니다. 취직 안 돼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학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는요, 옛날에 그래 했는데 지금은 왜 그래 안 하느냐,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학교 공개적으로 망합니다. 그러려면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시가지고 학교 인가를 받으셨습니까? 옛날 사고방식과 그대로 학교를 운영하려고 생각하면 뭐 한다고 이렇게 교육부 인가를 받냐 이 말입니다. 요즘 하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기가 학비 충당하고 하다 보니까 학점 관리를 제대로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개개인의 행편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학생들도 들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겨우 졸업하고 학점이 겨우 졸업할 정도만 되다 보니까 학점이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시반 행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학점 유지가 안 됐습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나 나는 학습 능력은 있습니다.
공부할 머리는 있습니다. 그걸 증명하려면 영어 시험을 쳐야 된단 말이죠. 예? 그 최소한 학점을 유지를 하고 학점이 안 좋으면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사실 영어 대학 나와서 영어하고 특히 선교사 목사 될 사람은 그거 필수입니다.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영어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뭐 선교사 각오하셨으면 또 목사 되기로 각오한 우리 별님들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언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 그 신학교에 올 뭐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고, 저녁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뭐 몇 달 전부터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녁 날짜에 지켜서 원서를 넣어야죠. 여러분, 좀 생소한 말씀인 것 같습니까? 옛날에는 한 학기가 다 끝나가는 4월 중순에도 학생이 턱 들어오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인식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뭐 하루 원서 전형이 뭐 하루 늦으면 어때? 이틀 늦으면 어때? 그런 인식을 갖고 온단 말이죠. 저는 도저히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 나중에요. 입시 전형 일자가 만약에 1일부터 5일까지인데 6월에 접수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였다 하면 그 입시 부정되는 겁니다. 입시 부정된다고요. 그런 인식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그래왔으니까. 적어도 신학교에 와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으면 그 시간 날짜만큼은 지킬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소한 것 같지만 저는 MDB 공부할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교수님이 며칠까지 페이퍼 내라 그러는데 하루 늦었습니다. 며칠까지, 12시까지 이렇게 정하거든요. 근데 12시 반이나 1시 돼서 내면요. 한 학점 깎아버려요. 그리고 교수님한테 그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뭐 학생들이 몇십 명이 내는데 한꺼번에 다 읽어보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12시까지면 그 하나 다 읽어보면 1시, 2시 되실 텐데 그때는 1시, 2시 내도 막 늦지 않겠습니까? 이래 이야기를 했더니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 남주는 목사가 돼가지고 오늘 7시 헌신 예배인데 좀 늦으니까 내일 한 8시 가겠습니다 라고 그 익스큐즈가 되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7시 예배인데 제가 조금 좀 바쁘니까 한 8시에 할 테니까 여러분 좀 기다려달라고 한 시간 기다리시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의 어떤 기초적인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날짜 이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하다가는요. 나중에 이제 하나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뭐 하나 긴장되는 것이었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로 서운한 우리 별님들은 이제부터 인식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학점 관리를 잘 하시고 또 선교사로 혹시 이렇게 서운한 우리 별님들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그 지역 언어를 여러분 다니면서 공부를 하십시오. 최소한 그런 좀 마음의 준비는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저것 해보고 뭐 나중에 안 되면 뭐 그거 가면 다 받아주겠지. 천만입니다. 안 뽑습니다. 우리가 뭐 학생들 등록금 받아가 교수님들 사례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대로 그런 학생 뽑겠습니까? 성경 공부도 좀 하시고 성경도 좀 읽으시고요. 집안 대대로 몇 대 동안 신앙생활 했다 하는 친구들이 성경 시험 치는 거 보면 100점 만점에 30점도 안 되는 거예요. 참 도대체 뭐 3대, 4대 신앙생활 해온 집이라고 자기 속에서 그렇게 뻗어다게 써놓고 성경 30점도 안 넣는 그런 거 그 집안 망신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가정예배 한 번도 본 적이 없냐 그랬어요. 한 번도 가족끼리 성경 읽은 적이 없냐? 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에요. 그것도 문제점 다 있는 거 한번 읽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기질초풍을 노리시죠. 근성근성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그렇게 교육을 안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인식 변화의 대상이 바로 학교입니다. 이제 학교가요.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 특성하신 우리 전도사님들께 여러분 물어보시면 아마 잘 알 겁니다만은 상당히 학점 받기가 힘들어졌어요. 과제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다른 신학교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는 경쟁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제네바 신학교 이제 2년 뒤면은 이제 졸업생이 생기는데요. 이 학생들이 앞으로 졸업하고 유학 가고 뭐 사회 가고 여러 가지로 나갈 텐데 나중에 뭐 다른 학교 가서 또 공부를 더 하고 할 때 제네바 신학교에서 올 A 받은 친구가 다른 신학교 C 받은 애보다 영 뭐 상대가인데 공부를 너무 못한다 이래 되면 그 이미 학교 맛이 간 겁니다. 누가 오겠습니까? 미국에 유학 가면요. 다른 건 몰라도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딱 하나는 알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나왔습니까? 물어봐요. 서울대학교 나온 학생들은 인정을 해요. 왜요? 공부를 잘하니까요. 저는 서울대학 못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서울대학 나온 사람 저는 존경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대학 나온 친구들이 그 학교에서 공부를 우수하게 잘하니까 이 미국 대학 내에서 통계를 다 뽑거든요. 그걸 보니까 서울대학 나온 친구들이 잘하더라 이런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가지고 제네바 신학교 나온 사람들 보니까 제네바에서는 올레이 받은 생생이 와서 공부하는 거 보니까는 C도 못 받고 헤매더라 이래 되면은 그 학교는 이제 A를 받아도 C로 바꿔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는 참, 이때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뭐 서로 경쟁하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신분이 바뀐 이상은요. 그들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 이 제네바 신학교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전부 장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인원이 몇 명 안 되는데 뭐 학교는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장점이죠. 뭐 100명, 200명 모아가지고 교수가 학생이 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한 번도 대화도 안 나눠보고 이렇게 졸업하고 졸업해도 누군지 모르는 그런 학교보다는 얼마나 이 분위기가 좋습니까? 또 공부 외에는 다른 것이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정말 지리적으로도 정말 훌륭한 그런 학교지요. 다른 것이 없어요. 나 공부밖에 할 게 없어요. 공부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있는 거 그것도 정말 복인 것입니다. 정말로요. 공부하고 기도만 공부하고 기도 아니면 할 게 없을 정도로요. 그런 좋은 장점들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다 전액 장학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바꿨습니다. 공부 안 하면 장학금도 없다 이것이죠. 공부 안 하는데 피땀 흘려서 이렇게 성도들이 낸 헌금을 그냥 꿀떡꿀떡 할 수 없다 이것이죠. 공부 안 하면 니도 내고 해라 이것이죠. 그래서 3.0 이상이 안 되면 장학금에서 탈락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학점까지 3.0 이상이 안 넘으면 B 이상이 안 되면은 자기 돈 50% 내야 됩니다. 그 밑에까지는 100% 내야 되죠. 100% 한 번 내고 두 번째는 학교 그만두고 해야 됩니다. 그냥 공부를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밀려서 등록금 다 받고 뭐 먹고 자고 편하게 있다 그냥 하니까 너무 나태하게 공부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돈 무서운 줄 모르는 게 돈 무서운 줄요. 세상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공부 뒷바라지를 하는가 그런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되니까 그건 안 되겠다 이것이죠.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학기 장학금 다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양도 많이 늘어나고요. 아마 혹시 뭐 이 우리 재학생들 가운데 혹시 학부인들 계시면은 등록금 내야 되는데요 하면은 학점이 안 나온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인식의 변화의 대상이 학생들의 학부모들입니다.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 별님으로 서원을 시켰으면 별님으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시고 교육을 가정교육을 시키셔야 되거든요.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고 해도 그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요즘 사회에서 보지 않습니까? 머리 나쁘면 지만 고생하면 뭐 혼자만 고생해서 살면 돼요. 그런데 인격이 안 되고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법관이 되고 의사가 되고 또 정치인이 되고 이러면요 사회가 시끄러워지거든요. 사회 악이 되는 것이에요. 인성교육 시키셔야 됩니다. 인격이 삐뚤어지면 그게 이 신앙도 삐뚤어지가 있거든요. 신앙이 삐뚤어지게 자라요. 그러고 뭐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은 또 하나 높아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니 우리 애를 신학교에 보내놨는데 왜 학교 안 받아줍니까? 내가 경력교에 다닌 지가 수십 년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권사님 자제분 뭐 집사님 자제분 장로님 자제분 또 뭐 목사님 뭐 친척 자제분 뭐 다 권리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이때까지 제네바 신학교 후원에 회비를 내가 몇십 년을 했는데 우리 애 하나 안 봐주나? 그런 말씀 하셨다가는요. 2대 입시 부정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니, 그거 똑같아요. 그거 똑같은 거라고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접수기간 지나가지고 부모님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가, 우리 조카가 입학하려는데 좀, 접수 좀 늦은데 내면 안 되겠나. 그런 전화 하지 마십시오. 서로 얼굴 붉히고, 아는 어떤 그거에. 그런 거 좀 하지 마시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해서 4월 달에도 들어왔으니까요. 한 학기 다 끝나가는데 들어오는 거. 누구 목사 뭐고, 누구 장로 뭐고, 권사 뭐고, 이래가지고 다 들어왔어요. 그때 어쩔 수 없었죠. 근데 그런 인식이 그대로 지금 오면은 아주 그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인식의 변화가 여러분 분명히 있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옛날 그대로 하실 것 같으면 뭐한데 그렇게 많은 물질을 들여가지고 교육부 인가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애를 쓰시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얻었는데 그걸 인식의 변화 없이 옛날 그대로 사고방식들 밀고 나가면요. 이거 뭐 물질 들이고 뭐 공 들인 거 하나만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짐이 보여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거 없이는 교육부 인가를 받는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백성에게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제 새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달력까지 새로 바꿔주심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안 바뀌니까 인식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네바 신학교 올해가 원년이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가 새 달력을 받았습니다. 제네바라는 새 달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제네바라고 하는 그런 새 달력에 합당하게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만 이끌어 나가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어떤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고 성도 여러분의 인식의 변화가 없이는 도저히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준비를 안 해가지고 오면요. 들어오자마자 그리 히브리 공부를 하는데 영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리 히브리를 이해하기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서 왜 뭐 정관사가 어떻고 부정관사 중학교 수준에 왜 이게 을 붙이고 왜 이게 더 붙입니까? 이런 거 질문해서 하면은 피곤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올해가 원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이 원년을 잘 해나가서 3년 뒤에 이 졸업생들이 배출이 되고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제네바 신학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이 교단에 처음 와서 교수로 임명을 되고 온 지가 거의 20년이 다 돼갑니다. 그죠? 40살에 와서 거의 60이 되도록 이제 이렇게 여기 있었는데요. 그 거의 뭐 그전까지는 뭐 배운 것이죠. 다 뭐 학교 다니고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 뭐 직장 생활 한 몇 년 하고 그 유학 갔다가 이제 와서 여기 이제 거의 인생을 여기 제 젊음을 여기 다 바쳤죠. 퇴직한 후에 이 학교를 바라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제가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것이에요. 누가 뭐 당신 뭐 퇴직하기 전에 어디서 이랬습니까? 예, 신학교에 있었는데요. 무슨 신학교입니까? 제네바 신학교, 신학대학원 대학교인데요. 그러면 그 사람 답이 그 학교 없어졌던데 그럴 수도 있고 아, 그 학교 그 뭐 그렇고 그런 학교 또 하나는 아, 그 진짜 그 저기 뭐 파주 어디 뭐 늘놀인가 뭐 그 있는데 뭐 거기 아주 분위기도 좋고 거기 못 가서 학생들이 지금 뭐 재수 삼수를 하고 뭐 이리 안달라고 그러던데 거기 대단한 데 계셨습니다. 이래 듣는가 이래 어느 게 기분 좋겠습니까?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지만 그 소리 듣고 싶습니다. 저는요. 예? 이왕이면 내 인생을 바친 데가 정말 거기서 좋은 평가를 받고 내 인생에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뭐 학교가 없어졌니 그거 뭐 있으나 마나 이런 평가 거기 이렇다면은 제가 이 그 젊음을 내 인생을 바친 거기가 내가 참 뭘 했나 그냥 뭐 거기 있으면서 그냥 주는 사례나 받고 이때까지 그냥 먹고 사는 것밖에 더 있겠냐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참 끔찍하거든요. 뭐 거창하게 생각 안 해도 그죠? 지나고 나서 그 몸 담았던 곳이 정말 좋은 평가를 받게 하면 그 보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정말 이 제네바 신학대학원 이 후원의 헌신 예배인데요. 후원하시는 이 후원의 여러분들도 정말 힘들게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후원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평생 일에 오시면서 정말 그 학교가 정말 이 국내에서 이름이 나고 가고 싶은 학교로 이렇게 오르면은 여러분 그 헌신하신 게 얼마나 보람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다가 없어져버리면 에이 뭐 이왕 없어질 거 뭐 괜히 했네 뭐 그리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네바 신학교 후원의 헌신예배 후원의 회비 여러분 달달이 얼마나 이렇게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여러분이 보람이 되겠냐는 것이죠.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뭐 꼭 이렇게 계산적으로 될 건 아니지만
요즘 시간당 임금이 뭐 7,000원에서 8,000원 사이잖아요. 뭐 7,500, 뭐 7,800, 뭐 한 이 정도 되는데요. 7, 8만 원이라고 치면은 7, 8천 원이면 한 시간에, 그죠? 10시간이면 7, 8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100시간이면은 70만 원, 80만 원은 100시간을 낸 거거든요. 그럼 100시간이면은 4일보다 많아요. 근데 인생 4일. 그죠? 여러분, 저기 중환자실에 여러분 혹시 가본 적 있습니까? 거기 환자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가족들이 원하면은 그 뭐 마약 성분이 있는 걸 뭐 이렇게 주사를 주면은 한 또 몇 분간 이렇게 눈을 뜨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하더만요. 그 몇 분 시간 연장하기 위해서 그 비싼 주사를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 70만 원, 80만 원만 내 인생에 있어서 그것만 냈다. 뭐 그거보다 여러분 훨씬 더 하시겠지만 그것만 내셔도 내 인생에서 사이를 끊어서 그 제네바 신학을, 신학계를 위해서 내 인생 사이를 끊어서 바친 거거든. 그게 적은 것입니까? 내 인생 사이를 바친대. 7, 80만 원. 수학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바친대. 그죠? 700만 원, 800만 원 바치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한 달을 넘게 40일을 내 인생을 몫을 끊어가지고 학교를 위해서 헌신한 거거든요. 그렇게 헌신한 그 결과가 정말 헛되이 돌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또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이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 헌신하는 이것은 노아의 방주처럼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노아는 평생을 들여서 방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믿음 하나로 방주를 만들었죠. 노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 있습니까? 방주밖에 없잖아요. 노아 하면 방주가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방주는 노아의 인생의 믿음의 작품이란 말이죠. 네? 그것처럼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 인생 보면 제네바 신학교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후원하시는 후원의 여러분들도 인생에 있어서, 그죠? 그것도 하나의 인생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와 더불어 그 신학교라는 그런 열매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왕 저와 여러분이 함께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다 우리 정리를 쏟는 이것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노아의 방주처럼 그런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작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년을 받은 이 제네바 신학교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또 우리 별님들, 우리 후원하시는 우리 별님들, 서원한 우리 별님들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준비를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실력을 쌓고 공부로 준비해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노아의 방주 같은 그런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8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경양 어린이 영아 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지난 토요일과 주일에 걸쳐 각급 주일학교별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어린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금번 성경학교에는 양일간 270여 명의 주일학교 친구들과 250여 명의 부모님,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만들기와 워터 페스티벌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일에는 뮤지컬 꿈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잔치인 성경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신 선생님, 어린이 수송을 위해 차량 봉사하신 성도님, 여름 성경학교의 운영을 위해 찬조해 주신 모든 재직께 감사드립니다. 제26회 중고등부 SFC 학위 수양회가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박순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350여 명의 중고등부 SFC 운동원들과 교사들이 참석해 각 시간마다 많은 은혜를 받았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운동원들을 격려해주기 위해 올라온 교사들과 함께 밤 집회 등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신앙의 훈련을 하는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번 수양회를 통해 식당 봉사로 협력하신 여전도회 회원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명소 중 한 곳인 성큰 가든이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예배당 건축 후 2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성큰 가든 외벽 누수로 인해 관리에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교회에서는 예배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벽을 야외 카페처럼 아늑하고 아름답게 새 단장하였습니다. 성도들의 정성스러운 헌신으로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듯이 외벽 공사에 소요된 공사비 찬조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찬조를 동판에 새겨 기념하고자 하오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교회 여름성경학교 지원이 금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남 행복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금주 수요 밤 예배는 제22에서 24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정원재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으며 금주 기도회 중 특성은 영화부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례회, 경향 비전기도회,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례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서상일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성일교회를 위한 개척교회 후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광고입니다. 교회보 11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교단에 계획주의 신학의 파수와 국내 개척교회 설립과 세계 선교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뜻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에서는 광고에 나와 있는 대로 희년맞이 실천 목표 777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3년 7년 내에 7,000명의 회원 확보와 후원금 7억 원 확보로 하는 운동입니다. 그 원년인 2017년 올해는 일반 회원 5,000명, 특별 회원 70여 명, 예산 3억 원 달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기업 회원 확보를 위해 경향의 기업을 위한 기도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네바 신학대학원의 후원회원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 층 아래에 있는 진공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420장을 부르신 후에 정연철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헌신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온 형제들 함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 이 원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달력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원년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식의 변화가 있게 하셔서 장차 이 제네바 신학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합한 신학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들이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별들의 헌신을 하나님 받으시고 각종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원년을 받은 제네바 신학교 후원의 회원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경향교회 성도들 위에 경향교회 위에 제네바 신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